저는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양태현입니다. 화살은 하나를 만든다 하면은 저게 시간이 많이 가요. 대를 군 다음은 대 꾸는 것만 맨날 며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한 개 두 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. 소심줄 감은 거 있지요?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종이를 지금 쌓는 거야. 제가 16살 때 저희 집이 말도 못하게 곤란했어요. 저희 이모부님이 이 화살을 만들었다고. 제가 이제 연을 잘 만들었어. 연을 날리고 있으니까 그 놀지 말고 화살이나 하러 가자. 그래서 따라간 동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.
이 대눈이 하늘을 쳐다봐야 해요. 이게 눈이라고 그러거든. 이 기깐 눈이 하늘을 요렇게 해서 활을 요런 식으로 쏘거든. 요렇게.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보시라고. 요렇게 하면 닿는 부위가 없잖아. 열이 화살이 나간다는 거예요. 열이. 활 일이. 이 붙이는 방향도 정확하게 해야 해요. 이 화살은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소리까지 내요.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뱅글이 돌아가야 화살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. 나갈 때 아무 걱정 없이 쏴도 된다. 참고 견뎌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해서 본연의 궤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